특이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 아니, 제 그 책에는 그 부피 관계상 청어의 얘기가 없는데, 예. 자본주의를 이야기해서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특별히 청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은 가장 이 인간이 갖고 있는 불굴의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경탄이라든지 앞장서서 선대에 대한 그런 고마움이나 이런 걸 숙연해지는 나라가 홀랜드, 네덜란드거든요. 야, 어떻게 이런 작은 나라가 한때 세계를 호령할 수 있었을까? 대한민국도 이 네덜란드처럼 좀 합리적인 정신을 무장해가 세계 시장을 한번 뚫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청어하고 자본주의 발전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연결해가 이야기를 해 주시죠. 예, 그러시죠. 우선 이 이야기는 1492년 그 스페인 제국에서 유대인 추방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1492년이 왜 중요한 시기냐면, 이때 세 가지 큰 사건이 같이 일어납니다. 콜럼버스가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유럽 대륙에서 이슬람 세력을 마지막으로 몰아냅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유럽이 이슬람 세력에 갇혀서 사실은 꼼짝 못하던 시기였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대인 추방령인데, 이슬람 제국이 이제 통일을 이루고 나서 기독교 국가임을 선포하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 그 유대인과 그 무슬림들을 다 추방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세계 경제사를 바꿉니다. 그 얘기는 이때 한 37만 명의 유대인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쫓겨나서 이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간게그 벨기에, 네덜란드 저지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쪽이 굉장히 못 살았어요. 인구도 한 100만 명뿐이었고, 그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저지대가 소금기가 많아서 농사도 잘못 짓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치페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그 어떠한 매너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당시 그 사람들이 너무 못 살아서 같이 모이면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식사를 낼수 있는 그런 행편이 안 광경이 되죠. 아니라 각자 자기 먹을 건 자기가 싸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치페이가 생긴 건데, 그 정도로 아주 힘든 지역인데, 다행히 그 북해 앞바다에서 청어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30% 정도, 30만 명이 죄 바닷가에 나서 청어를 잡던 때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올라가서 보니까 그 청어를 잡아와서 그 독일에 있는 한자 상인들이 공급하는 암염을 받아가지고 암염에다가 절이는데, 자기들이 살던 스페인의 바스크 지방에 가면은 그 훨씬 그보다 품질이 좋고 싼 천일염이 있는 걸 알고 유대인들이 바스크에서 천일염을 수입을 합니다. 그 통에 그 한자 상인들이 대던 암염, 즉 소금 상권을 유대인이 장악하게 돼요. 그러면서 유대인이 소금 상권을 장악하면서, 사실은 청어 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 당시 비싼 건 소금 가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청어 산업도 유대인들이 이제 독점 산업화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협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균일한 품질의 청어를 유럽 대륙에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당시에는 유럽이 금식일이 1년에 4분의 1이 금식일이에요. 그럼 금식일에는 육류를 먹지 못하지만 생선은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어, 소금에 절인 청어가 불티나게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르니까 유대인들이 고기잡이 배를 많이 만들어서 이거를 어민들한테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고기잡이 배를 만들면서 보니까는 고기잡이 배뿐만 아니라 이제 화물선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때 꾀를 쓰기 시작해요. 어떤 꾀를 쓰냐면, 당시의 통행세나 관세는 물건을 일일이 검수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배의 갑판의 면적을 보고 이제 세금을 매겼어요.
통행세를 매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갑판에 있는 대포 같은 걸 대부분 다 띄어낸 다음에 갑판의 면적은 아주 작게 만들고 밑에 상품을 실을 수 있는 선복을 아주 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배가 배불뜨기 배, 좀 기형적인 배가 탄생하죠. 그런데 이 배가 관세나 통행세는 아주 적게 내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 네덜란드 앞바다는 이제 바덴의 갯벌이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 서해 갯벌처럼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배 밑바닥이 뾰족한 이런 참조선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갯벌에서 물이 나가면 쓰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배 밑바닥이 평평한 평조선의 배를 만듭니다. 게다가 동시에 그 사람들이 그 닷을 조종할 수 있는 복합 도르래를 처음으로 개발해서 배에 달아요. 그래서 배 선원의 인력을 3분의 1로 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평조선은 용고를 만들어서 그 밑에서 건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땅바닥에서 건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만들기도 쉽고 건조비도 싸요. 그러니까 인력 인건비도 절약하고 배 건조비도 절약하고 하다 보니까는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면 이게 외국의 화물선에 비해서 운임이 3분의 1뿐이 안 하는 겁니다. 그건 엄청난 가격 경쟁력이 있는 데다가 이 플루트선이 평조선이다 보니까는 이게 수로를 거슬러 올라가지고 고객들이 원하는 가장 가까운 위치까지 물건을 배달해 줍니다. 그 통에 유럽의 화물을 싹쓸이 해요. 여기서부터 네덜란드의 역사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품들이 암스테르담에 모이면서 암스테르담이 물류기지 센터가 되면서 동시에 거기서 중개무역이 활성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역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거를 지원하는 금융이나 보험이 발달하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자본력이 생기니까 동양하고 무역할 수 있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만드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게 어느 한두 사람의 자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의미의 최초의 주식회사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중국하고 거래하는데 한 1, 2년 긴 세월이 걸리니까 그 당시 그 주식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급한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뭐 카페나 외부에서 만나서 거래를 하다가 그거를 주식 거래소를 제대로 만들어서 그 처음으로 활성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당시 네덜란드에 몰려드는 물건이 유럽 각지에서 너무 많은 물건들이 몰려든가 동시에 화폐도 유럽에 있는 화폐들이 최 몰려들면서 뭐 거의 한 천 가지 이상의 화폐들이 난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걸 제대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시 암스테르담 은행, 중앙은행을 만들어서 이거를 화폐 통합을 이뤄냅니다. 그래서 길도화라는 기축통화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추방당해서 1492년도서부터 와가지고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은 100여 년 사이에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1602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100여 년 사이에 거기서 자본주의의 씨앗이라고 불릴 수 있는 주식회사, 주식거래소, 중앙은행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제목을 청어가 씨앗들을 잉태하다 이렇게 붙인 게 청어잡이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중상주의가 이런 자본주의 씨앗을 네덜란드에서 만들어내고 네덜란드의 공채 시장이 생기면서 당시 15% 20%였던 시중금리가 2, 3%대로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가 해외 투자를 시작하면서 세계 각국의 무역 네트워크가 쫙 깔리게 돼요. 그리고 해외 투자가 아주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를 그러한 굉장히 힘든 나라에서 당시 세계 무역을 주도하는 나라로 만든 게 사실은 유대인의 힘입니다. 예. 결국은 유대인의 지력이겠네요. 예, 그렇죠. 예. 유대인의 그, 이 머리를 잘 써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달러 발행하고 이런 문제는 요즘에 이제 한참 기축통화를 가진 국가들이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달러 발행을 계속 늘리지 않습니까?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예, 우선 유계의 경우 달러의 발행은 미국 국채하고 연동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달러의 발행이 왜 국채하고 연동됐는지 그 과거 역사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스페인 제국이 당시 영국은 굉장한 후진국이었었는데 후진국이다 보니까 영국에서 팔 수 있는 물건은 사실은 양털뿐이었어요. 그 양털도 자기들이 제대로 수출을 못해가지고 유대인 모험상인들이 들어가서 그 수출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시 영국은 해적질로 이 벌이를 벌충해야 되는 나라가 돼서 해적이 아주 극성을 부릴 때였습니다. 근데 스페인 제국이 그걸 보면서 아, 쟤네들한테 해적질을 못하게 대포의 수출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플랑드르 지역에서 도보 해협을 건너가는 수출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청동대포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청동대포를 수입할 수 있는 이제 길이 끊긴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 영국이 해적질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철대포를 개발을 합니다. 결국은. 그런데 이 철대포가 청동대포보다 사거리가 훨씬 길어요. 당시 청동대포는 사거리가 60m 정도 나갔는데 이 철대포는 사거리가 한 100m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거리는 많이 나갔는데 자기들 배에다 올려놓고 쏴보니까는 명중률이 형편없어요. 그래서 당시 왕인 헨리 8세한테 보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철대포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배 위에서 쏴보니까는 도무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8세도 한참 생각하다가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야, 그 배 밑바닥을 좀 평평하게 만들어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처음으로 평저선이 탄생을 해요. 그래서 그 평저선이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깹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칼레 해전에서 엄청난 해전을 한 게 아니고 양쪽이 대치를 하고 있으면서 서로 대포들을 쐈는데 영국 대포는 100m를 날아가니까는 영국이 항상 80m 거리를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영국은 대포를 쏠 수 있는데 스페인에서 쏘는 대포는 영국 배에 도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80m 거리를 유지하면서 한 일주일 이상을 버텼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무적함대가 이제 지쳐가지고 항구에 들어갔을 적에 밤에 화공으로 습격을 해서 그 무적함대를 깹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영국이 해상권을 장악을 하죠. 그런데 해상권을 장악한 나라가 사실은 세계를 지배하는 게 여태까지의 모든 순리였었는데 영국으로서는 해상권을 장악해도 팔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들이 영국으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크롬웰 때 어떠한 조례를 발표하냐면 항해 조례라는 걸 발표하는데 그래, 이 항해 조례는 한마디로 영국이나 신대륙하고 무역을 하려면은 모든 배는 영국에 들어와서 다시 물건을 내려놓고 영국 배에 환적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배를 영국으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아 이건 다른 쪽으로 가야 될 텐데 영국으로 가서 환적을 해야 될 그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는 영국과 네덜란드 간에 세 차례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네덜란드가 져가지고 결국 네덜란드 해안이 다 봉쇄가 돼요.
그래서 네덜란드 무역선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인 대표들이 랍비를 크로마리한테 파견을 해요. 그래서 가서 이제 협상을 합니다. 근데 협상의 결과가 그러지 말고 네덜란드에 있는 모든 무역상들이 런던에 그 경제 특구를 줄 테니까 다 런던으로 들어와라 라고 그 묵계를 하고, 당시에는 그 유럽에서 반유대인 정서가 있을 때니까 그걸 대놓고 선포는 못했지만, 그 이후에 네덜란드 유대인 무역상들이 죄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결국 네덜란드의 그 무역 네트워크가 그대로 영국으로 이전을 하고, 그 이후로 영국이 그 해상 무역을 주도하는 나라가 됩니다. 게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에서 의회파하고 왕하고의 그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의회에서 당시 네덜란드의 그 총독이었던 그 윌리안 공이 그 영국 왕의 딸하고 결혼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영국 왕이 그 승계 서열 1위 부부였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들을 영국 왕으로, 공동 왕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렌지 공 윌리엄이 네덜란드의 독립을 위해서 사실은 네덜란드에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네덜란드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쟁 자금 모금 기구를 만들어서 이 윌리엄 공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과 유대인 금융인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그 밀착됐던 관계인데, 그랬던 총독이 영국 왕으로 가니까 유대인 금융인들이 이 양반 영국 왕으로 갈 적에 자그마치 8천 명이나 이 양반을 쫓아서 영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해 조례 때 무역상들이 죄를 짓고, 이 왕이 영국 왕으로 들어가면서 그때 또 수많은 네덜란드 금융인들이 그대로 왕을 쫓아서 영국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시스템이 무역 네트워크와 그 금융 시스템이 그대로 다 영국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양반이 이제 영국에 가서 왕이 돼서 보니까 가장 화급한 문제가 프랑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당시 영국이 그 해전에서 굉장히 약했을 뿐만 아니라 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다시 그 유대인 금융인들한테 그 협조 요청을 합니다. 프랑스하고 싸우기 위해서 큰 전쟁 장애가 필요한데 120만 파운드만 대출해달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 돈을 줬다가 전쟁에 지면은 받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하여튼 그래도 자기들하고 가장 친한 왕이 부탁하는 거다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면서 이제 또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금융인들을 앞에 내세워가지고 신디케이트를 설립한 다음에 왕하고 딜을 합니다. 저희들이 전쟁 모금 기부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돈을 모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왕께서 가져가서 쓰시고 원금은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달 이자만 8%씩 지급해 주십시오. 대신 저희한테 하나의 페이버를 주십시오. 그 페이버가 뭐냐 하면, 왕실에 빌려드린 그 돈을 담보로 해서 그 만한 액수의 은행권을 발권할 수 있는 발권력을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해요. 여기서 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 왕은 이 전쟁 모금 기구, 그래서 전쟁 모금 기구를 통해서 자본을 주식으로 모은 다음에 이 전쟁 모금 기구가 영란은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영란은행이 그 자본금을 주식으로 모으고 그 돈을
왕이 항상 이렇게 빌려가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즉 영국 왕실에서 발행하는 공채가 그 파운드화 발행의 그 근간이 돼서 즉 국채와 지금의 달러 발행이 연동되듯이 그 당시 왕실에 발행하는 공채하고 그 파운드화가 이제 연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1913년에 미 연준이 설립할 적에 바로 이 영란은행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미국도 그 다음서부터는 국채하고 달러 발행이 이제 연동되는 시스템이 된 거죠. 예. 예. 근데 그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참, 모든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은 그렇게 교류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발전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제를 바라볼 때도 이렇게 항상 모든 문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 거를 가져오고 빌리고 하는 것을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또 그걸 질타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제가 문득 하게 됐습니다. 화란께 그냥 영국으로 가고 영국께 또 미국으로 가고 또 미국 사람들이 그 영국 걸 왜 빌려왔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모든 문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교류와 혼합과 융합을 통해서 발전한다 그런 생각을 또 올리게 되네요.